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두고 이재명을 위한 전당대회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었죠. 그런데 야권의 권력 지형에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광복절 특사 이 문제 때문인데 친노 친문의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지사가 광복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특별 사면이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따져볼 텐데 준비된 영상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실은 정계복귀를 하시는 거죠? 그럼 뭐 그 이후에 얘기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잘 다녀오겠다는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김경수 지사가 정치에 복귀를 네. 하게 되고 이러면은 그야말로 이제 야권의 대선 주자급으로 예. 가는 거기 때문에 임종석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도 있고 박용진도 있고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경쟁전 후보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체를 했습니다. 정몽준, 노무현 그럼 뭐 이재명 대표 혼자 추대해가지고 혼자 당대표 하라는 거예요? 사실 사면은 국민통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네. 통합이 아니라 야권 분열용으로 사면 카드를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뭐 큰 이변이 없다는 전제하에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복권이 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렇다면 선거에 출마가 가능해지고 야권에서는 여러 가지 좀 잡음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 맞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 나비 효과의 네.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제가 한 3주 전쯤에도 신통방통 이 자리에서 김경수 지사 8.15 특사에 대한 가능성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네. 그러면서도 저는 그거는 무르익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전격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모양새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다른 범죄하고 달라요. 네. 이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그렇죠. 대선 개입 사건이었고 여론 조작 사건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면과 복권을 분리시켰던 것이고 네. 지금 이렇게 될 거면 사면 복권을 아예 한 번에 했었던지 네. 그리고 분리를 시켰을 거면 그 사이에 국민 대통합을 위한 어떤 사정 변경이라는 게 있어야지 국민들께서도 납득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김경수 지사가 반성을 하던가요? 어떤 뭐 속죄의 어떤 행보를 보였나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모양새가 갖춰지지 않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별도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친명 체제를 굳건히하기 위한 차원이긴 하지만 일단 네. 그 복권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네. 예, 예, 이런 상태는 모양새는 좀 덜 만져졌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자가 다시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뭐 야권 분열용이다라는 얘기도 호사가들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권에서도 이게 왜 지금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아직은 설명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자랑 변호사님의 의견은 일단 복권 을 해주면 안 된다라는 저는 기존에도 그런 입장을 밝혔던 적이 있는 게 네. 범죄 자체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복권이라는 거 이미 사면을 통해서 형은 제외해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남은 거는 피선거권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당장 다음 선거부터 쭉 나갈 수 있는 그 권한을 만들어주는 게 어떤 명분이 있는가. 이게 지금 사면 복권이라는 건 왕의 은사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근대 헌법의 삼권 분립 시스템의 위에 있는 왕의 권한이 그대로 남아있는 건데 그것을 인정해주는 건 오로지 딱 하나 국민통합이에요. 네.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가 아닌가. 근데 사면 복권을 분리시켰을 때는 이게 예를 들자면 알겠습니다. 그 승부 조작을 한 선수는 영구 제명돼요. 다시 네. 선수로 못 뛰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있었고 국민들의 이해도 거기에 있었는데 선수로 뛰고 다시 선거에 나올 수 있게 하고 심지어 지금 대선의 잠룡으로까지 언급이 되는 게 국민들께 설득력이 있겠는가? 저는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야권 분열 때문에 복권을 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일단 김경수 전 지사가 저질렀던 그 죄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복권시켜줄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 구자영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저는 대법원 판결 자체는 뭐 존중을 합니다. 네. 유죄 판결 받았던 내용에 대해서 뭐 김경수 지사가 스스로 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찌되었든 간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내에서 결론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이게 정치권에서 있었던 어찌 보면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뭐 어쨌든 본인이 관여가 돼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형도 살다가 이제 거의 막판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저는 구자룡 변호사 입장도 뭐 얘기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만은 과거에 꼭 반성이라든지 이런 걸 했다고 해서 사면을 안 해줬다, 해줬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사과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도 다 사면 복권 다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민 통합 차원에서라는 입장에서 뭐 사면을 해줘야 된다라고는 하지만은. 저도 뭐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국민 통합이 됐다 안 됐다. 꼭 김경수 저는 사면의 효과가 국민 통합에 있다고 보진 않아요. 이제까지 뭐 그분 이제 전직 대통령들 누가 사면해 줬다 해서 뭐 국민 통합 됐습니까? 솔직히 사회적으로 저는 통합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지난번에 차라리 사면을 해 줄 때 복권까지 네. 같이 해 줬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해 줄 거였더라면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권 내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복권까지 해줬을 때. 그러면 총선 전이라고 한다면 김경수 지사가 또 총선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야권에 있어서 하나의 대권 주자가 할 수도 있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그 부분이 조금 희미해졌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뭐 지금 여권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복권이 뭐 야권 분열령이다 아니다라고 부인할 여지도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런 의도도 있어 보이지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민주당 사정을 봤을 때는 네. 지금 김경수 지사가 뭐 복권이 된다고 해서 네. 정말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야권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지금 민주당 당원 구성상이라든지 이번 전당대회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77.77%의 득표율도 굉장히 높았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90%에 다다를 만큼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여권에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야권 분열용이라는 것은 조금 그렇게 너무 과대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듭니다. 김경수 전 지사 지금 나와도 큰 역할하지 못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도 알겠습니다. 다소 회의적인 그런 입장도 전해주셨는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 야권의 원로죠.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적이 없는 것이 최대 강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되면은 친문계 구심점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워낙 그 착하고 예의 바르고 김경수가 그런 친구 아니에요. 그러고 또 친노 쪽하고 친문이 조금 분화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 친구는 양쪽에 다 뭐 어떻게 보면 그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양대 정권에 걸쳐서 이제 제일 사람이 워낙 그 착하고 겸손하고 그래요. 적이 없어요. 적이 없어요. 친노 친문을 다 아우를 수 있고 적도 없고. 근데 뭐 그런 그렇게 근데 권력 의지나 뭐 그 뭐 그런 게 그렇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정치인에게 착하고 겸손하다는 게 칭찬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칭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 칼 슈미트라는 이제 독일의 정치학자기도 했죠. 네. 뭐 그 사람도 이제 정치에서는 이제 적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고 네. 그리고 단지 신채호 선생님도 아예 역사 해석을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걸로 규정한 걸로 유명하신 건데 그러나 이제 김경수 지사가 그 전 지사가 이제 사면 복권이 이번에 되면은. 이 이후에 차기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부상하는 건 명백하다고 봐야 되죠. 후보는 될 수 있겠죠. 네,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인 건 명백하고 그리고 넓게 보면은 민주당의 이재명 우리가 정치라는 거는 유권자 연합의 성격을 갖는 건데 지난 총선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친문, 친명, 호남 이게 민주당의 기본 지지층으로 봐야 되는데 그 공천 과정에서 이제 그게 흔들렸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선거라는 거는 이기기 위해서는 거대한 유권자 연합을 결국 만들어내는 쪽이 이기는 거고 유권자 연합이 깨지면은 선거에서 지는 거로 볼 수 있는 건데 김경수 지사가 들어오는 게 이게 의도가 야권 분열용이든 아니든가 완전히 관계없이 이게 어차피 큰 틀에서는 경선이라는 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민주당 바깥으로 나가서 독자 후보로 나가는 게 어차피 아니기 때문에 네. 큰 틀로 보면은 민주당의 어떤 단합 또는 다양성 풍성함에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되고 앞에서 우리 구자룡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번에
이번에 사면 복권된 분들을 보면 네. 여권 인사 이만큼과 김경수 지사 한 명으로 돼 있어요. 아, 뭐 조윤선, 안종범, 원세훈 등등 이분들은 이게 전체 명단은 아니고 물론 그럴 수 있죠. 일부 알려진 내용. 현재까지 알려진 네. 걸로는 김경수 지사 말고는 민주당 사람 누가 있지? 이러는 현재까지 알려진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물론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네. 그리고 요 전에 있는 분들이 이분들은 뭐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국정농단 사건이나 이런 것들인데 아니면 싹 다 아닌 걸로 다 하고 기존에 실은 사면복권들도 뭔가 이렇게 사과 안 한 사람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만 그런 걸 적용하는 건 좀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이나 일관성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는 범죄 자체가 다른 것이고 민주당 인사가 없다 그러셨는데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민주당 출신이라서 그거는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복권이라는 거를 떼놨기 때문에 예전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돌 수 없다는 거는 또 명심해야 되거든요. 복권은 선거에 나갈 수 있다 없다인데 아까 국민통합과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다시 선거에 나가실 분들이 아니에요. 명백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정치 의지도 드러내셨고 이분이 지금 나옴으로써 친노 친문으로 이어지는 그 세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논의가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지금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한 번도 정치력을 통해 가지고 위상을 몸집을 키운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냥 그 드루킹 사건 때문에 드러나 가지고 이 사람이 대권 잠룡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사면복권의 논란 때문에 지금 잠룡으로 분류가 되지 그 이전에 이 사람 인지도가 있었습니까? 몰랐어요. 아무도 대권 잠룡으로 부르는 상황이 범죄를 통해서 인지도를 쌓고 몸값을 키웠다 이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인지도가 없다는 것은 뭐 판단의 차이일 수 있으니까 개인의 어떤 네. 그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네, 그리고 네. 민주당 내에서는 원래도 이제 잠재력을 인정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이고 그리고 앞에서 뭐 조윤선 씨라든가 아니면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이라든가 그런 경우도 사안이 이거보다 훨씬 더 더하면 더했지 덜하다고 볼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실은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실은 떠올랐던 사람의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사안을 김경수 지사 유독 그렇게 과하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